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발부 소켓, 동 지금 배관 잘라가지고 체결하는 방법을 잠깐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동발부 소켓 링킥이라고 해요. 요거는 15mm고요. 속에는 보통 반지 하나가 들어있는데 요렇게 들어있어요. 갈라지지 않은 그냥 요렇게 생긴 반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요게 그냥 그대로 풀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안에 이렇게 딱 보시고요. 보통 일반적인 이동 지금 배관에 상태가 깨끗하면은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지금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들이 많이 나 있어요, 이게요. 이렇게. 그래서 스크래치가 좀나 있는 거는 이게 부드럽게 안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제가 그라인더로 한번 잘라봤어요. 그라인더로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똥이 일어나고요. 당연히 또 여기 이렇게 잘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할때 보통 이제 그라인더로 잘랐을 때는 이런 사포로 이게 갈아줘요. 보통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갈아주죠. 보통.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으면은 갈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쁘게 갈아주고 반질반질하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사포질을 좀잘 해주면은요, 보통 약간 뒹굴어지고 여기에서 약간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찝혀가지고 들어가고 원형 그대로 복원이 안돼 있으면은 얘가 잘안 들어가요. 근데 이거 말고 안에 와셔하고 링하고 뭐 이거 한세 가지 이상 들어간 거는 고그 타입에는 가능한데 자, 요 타입에는 이 지금 배관 자체가 정확하게 찌그러지지도 않아 있어야 되고 원형 그대로 복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쏙 들어가서 체결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그냥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들릴 거예요. 요런 소리. 요런 소리가 들리면 조금만 더 조여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체결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기가 너무 쉬워서 저희가 막 가장 많이 쓰는 건데 만약에 이 중간에서 빵꾸가 났다고 하면은 만약에 빵꾸가 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동 용접봉으로 그냥 용접하면 돼요. 사실 간단하지요. 그냥 토치 아주 센거 가져와서 여기다 동 용접봉 갖다 대고 녹이면서 여기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빵꾸가 났다. 그럼 이런 커플링을 사다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그라인더로 자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갖다 대고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되죠. 돌리면서. 돌리면서 얘를 또 조이고 돌리고 조이고 이렇게 계속 돌리면 얘가 지금 꽉 조이면 다시 또 뻑뻑해져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번만 하면 얘가 이렇게 또 부러져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그러면은 얘는 사포질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끼고 꽉 체결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라인더로 자르게 되면은 아까처럼 똥이 생기고 그리고 사포로 갈아줘야 된다는. 근데 이게 공간이 협소하면 그라인더로 자르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라인더로 자르고 그리고 나서 똥을 다 제거해주고 체결하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라인더질을 너무 세꽉 누르면서 뜨겁게 하면 달궈지면은 얘가 또 찌그러질 수 있으니까 살살 달래가면서 잘라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제가 동발부 속에 동주름, 요 동, 지금 배관 체결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배관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